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신기해요. 이렇게 네. 국물이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게 두부만 끓인다고 해서 이렇게 하얗게 안될것 같거든요. 네. 이 소다 때문이죠, 확실히. 네. 보셨잖아요. 소금하고 소다밖에 안 들어갔어요. 안녕. 맛있네요. 네. 아, 제가 맛이. 오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해봤는데,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게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두부 질감이 진짜 변하네요. 네.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질감이에요. 이게 더 단단해진 것도 아니고, 더 그렇다고 물러진 것 같지도 않고. 네. 이거 이제 양념을 기다렸어요. 하나에도 핑크색과 또 이렇게 보얀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맵지는 않아요. 한번 청양고추가 들어갔는데 안 맵다고. 한국 청양고추 전 솔직히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양고추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나 청양고추 못 먹어. 괜찮아. 괜찮죠? 맛있어. No. 아, 고추가 들어가니까 딱 한국인의 맛이 나네요. 이거 이렇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이거. 그러니까 소다에 식초를 넣으면은 와, 부풀어요. 그리고 사람이 겁나 가지고 먹을 수 있나 이거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안 뜨겁거든요. 쭉 먹으면 바로 쑥 하고 내려가요. 네. 근데 인터넷 쳐보니까 안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워낙 서양 문화를 많이 흡수해갖고 네. 많이 변했잖아요. 네. 뭐든지 막 치즈가 들어가고 이렇게. 네. 그래서 흥미롭긴 한데 사실 건강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미료부터 아, 진짜. 해서. 일단 조미료를 너무 많이 쓰고 식당 가면 다 비슷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조미료를 똑같은 걸 쓰니까. 그래서 좀 이런 순수한 맛을 좀 잃어버렸다고 할까? 근데 이제 북한 음식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 너무나 이제 가난해서 먹을 걸 이제 찾다 찾다가 찾은 그 음식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건강에 오히려 좋은 음식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게 너무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예, 그런 좀 약간 슬프긴 예, 하지만 그게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 건강하려고 그렇게 먹은 게 아닌데 워낙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든 음식이니까 이게 더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신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비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오히려. 두부도 살안 찌어서 또 좋기도 하고. 북한에는 기름이 너무 중요해서 막 다른 나라에서 수출할 수가 없고 자기 나라의 콩으로 만들어서 기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자기네 콩을 사가지고 기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짜는 기름 이런 거, 그래서 들기름. 그리고 이제 막 기름을 먹었을 때한 방울 한 방울 막 되게 안 먹으니까. 처음에 그러면 한국에 오가 탈북을 결심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배고파서. 제가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날 시기 때는 다 배고픈 시대라서, 중국이 근처라서 그런 소문을 많이 듣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낫다. 응. 친구들이 간 애들이 며칠 있어가지고 그 소문에 중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먹은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좀더 낫던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나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죠. 북한에는 차들이 없었는데 막 차들이 지나가고 염색을 북한에서는 못하는데 막 이상한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와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놀랬어요. 너무 자유롭다는 거. 중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아, 중국에는 제가 15살에 넘어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한 교회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8년 동안 키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신 분들이네요. 그 교회에서 탈북민들 30명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중국에 더 있지 말아라 하고 한국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온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집에 아버님, 제가 가장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피해를 갈까봐 그게 두려웠고, 저한테 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돌금방신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 네. 아, 그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네,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진짜 삶에서. 네, 오늘 이렇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두부국 네. 끓여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아마 어머니의 지혜가 또 담겨있는 국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먹었던 이제 단백질이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고마운 두부국. 예. 오늘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